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볼턴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회고록을 통해서 남북 간의 비핵화 또 미국까지 끼어진 이런 비핵화 운동이 국제적인 사기쇼였다. 사실상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이 이 회고록의 핵심으로 보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언론들이 회고록의 내용들을 핵심 내용, 특히 한반도 부분을 가져와서 그걸 번역을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초대해서 그래서 정상회담을 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한국 측에서 만들어낸 창조물이다. 정의용이가 트럼프에게 김정은을 만나봐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으로 나중에 실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DMZ에 거기 간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제발 오지 말아라 라고 부탁을 했고 한라인도 먹통에 대해서 한 번도 통화한 적이 없다 등등 여러 가지 이 남북 간의 비핵화 협상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쇼였다. 트럼프의 입장을 그렇게 볼턴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알려지면서 지금 국내에 많은 파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2년, 3년 동안 비핵화가 그야말로 사기가 아니었느냐, 쇼가 아니었느냐 하는 문제가 되게 되자 지금 방송이 일제히 이를 이제 비호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을 비호하고 볼턴을 공격하는 그런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오늘은 먼저 제가 이 MBC 뉴스가 어떻게 보도를 했나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용 청와대 실장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뭐 볼턴이 외교의 수칙도 안 지켰다. 뭐 외교적인 대화를 한 것을 밝히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외교관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하는 아주 원론적인 그리고 그러면서 구체적인 팩트 내용을 지적하지 또 반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볼턴이 제기했던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그걸 제기하지 못하면서 그건 뭐 대꾸하기조차 뭐 싫은 것들이다. 가치가 없는 것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MBC 보도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이 부분을 뉴스를 함께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DMZ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것을 마치 초청을 받아서 간 것처럼 이렇게 지금 문재인의 육성을 통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같이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일날 나갔던 뉴스를 이렇게 체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특히 분노한 대목은 지난해 6월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때 북미 정상이 문재인 대통령의 동행을 원치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저도 오늘 판문점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중심은 북미 간의 대화입니다. 이날 남북미 정상회동을 물밑 조율했던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장은 자,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문재인은 분명히 이 북미 대화에 판문점 대화에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초대를 받았다. 그러나 이 대화의 주인공은 뭐 북한과 미국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트럼프의 말에 따르면 볼턴의 말에 따르면 트럼프가 오지 마라 정 오고 싶으면 내가 김정은과 만나고 난 뒤에 오산 비행장에서 그때 내가 당신을 부를 테니까 그때 김정은과의 회동을 설명해 주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또한 폼페이오도 문재인이가 계속 오겠다고 하니까 다시 김정은에게 연락을 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문재인이가 오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하니까 역시 거부했다고 합니다. 거부. 그런데 이날 문재인은 이렇게 버젓하게 저도 오늘 초대를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뻔뻔하지 않습니까? 이게 볼턴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써서 인쇄로 남겨가지고 본인이 글로 남기는 사람이 거짓말할 리가 없지 않느냐. 볼턴의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문재인은 너무나 뻔뻔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자, 이런 보도를 한 MBC가 또다시 제가 몇 가지를 좀 지적해 보겠습니다. 자, MBC는 볼턴 보좌관은 너무나 사실과 주장이 다른 것을 하고 있다. 당시에 한미 정상회담에 배석은 했지만 회동은 물론 전날 공식 만찬조차 참석하지 못했다. 볼턴이 트럼프 대통령의 불신 때문에 부름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트럼프가 불신하면 왜 거기 데리고 갑니까? 왜 안보보좌관으로 계속 임명합니까?
당시 상황을 완전히 알지 못했음에도 감정적인 서술을 앞세워 사실을 왜곡했다는 게 청와대의 기류다. 청와대 기류, 이 우리 기자가 청와대 기류를 잘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게 기상대에서 나왔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추측 보도를 하고 있다.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청와대가 강도 높게 대응한 건 강도 높게 대응한 게 없습니다. 지금 여기 뭐 일반적인 외교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대응한 건 정제되지 않은 주장을 방치해 두면 앞으로 대화 흐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 앵커 이벤트를 한번 들어보시죠. 같은 날 MBC가 한 방송 중에 요 앵커 멘트를 들어보면 어떤 분위기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 회담장입니다. 미국 측 5명, 북한 측 4명. 앞자리에 상대해 줄 사람도 없이 미국 측 맨 끝자리에 앉은 사람이 바로 볼턴 보좌관입니다. 사실 그가 정상회담 테이블에 등장한 자체가 아, 회담이 잘못될 수도 있겠다는 전조였습니다. 앞자리 상대가 없는 매우 이례적인 외교적 무시를 당하면서까지 앉아있던 건 이 자리에서 뭔가를 해내겠다는 의지마저 읽혔고 회담은 끝내 돌연 결렬됐습니다. 그가 이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7개월 뒤 경질됐습니다. 대통령이 참모를 경질한 건 그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를 신뢰하지 못해서일 겁니다. 이제는 트럼프한테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까지 듣는 이 경질된 참모가 거액의 인세를 받고 내놓은 주장을 과연 어느 정도의 무게감으로 평가해야 할지 한수연 기자가 따봤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MBC 이 멘트를 보면 완전히 볼턴을 뭐 이게 와서는 안 될 그 회담장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건 거꾸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강한 메시지를 북한에 준 겁니다. 볼턴이 와서 자 너의 비핵화를 완전히 하나하나 꼬집어가서 그 비핵화라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다 하는 것을 밝혀준다. 강한 메시지이고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마치 볼턴이 푸드접 받았다. 외교적으로 아주 말하자면 결례를 받은 것이다. 신뢰를 받지 못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볼턴을 깎아내림으로 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당하고 있는 이러한 말하자면 뭐 모욕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만회해 주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매우 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50억 달러, 일본에서 80억 달러를 방위비로 받아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미사일 발사 보고를 받고 트럼프가 돈을 요구하기에 좋은 기회다. 덕분에 50억 달러를 얻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볼턴이. 그 책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턴 주장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도발을 놓고 안전보다는 돈벌이 기회로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고 하면 MBC가 이 볼턴의 주장을 또 받아들이는 겁니다. 볼턴이 쓴 책의 내용이 맞다. 자, 그러니까 볼턴이 주장에 따르면 트럼프가 뭐 안보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다. 요거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거는 또 그대로 인정합니다. 볼턴의 회고록이 맞다. 그죠? 그 딴 거는 아니다. 볼턴이 엉터리 이야기했다 주장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에게 김정은이가 북한 영해로 미국 군함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묻자 트럼프가 나에게 전화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놓고 MBC는 북한의 핵심 요구 사항인 안전보장 문제를 농담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남습니다. 북한의 핵심 요구 사항을 농담으로 여겼다. 이건 또 볼턴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문재인에게 유리한 거는 MBC는 볼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문재인에게 불리한 거는 볼턴이 이상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뭐 이게 대우도 못 받아. 이런 식으로 폄훼하고 있습니다. 지금 볼턴의 회고록을 문재인 정권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우리 진영에 유리하냐 불리하냐가 이 보도의 판단 기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KBS와 MBC들의 보도라면 누가 이 보도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볼턴의 회고록 이 텍스트가 지금 SNS에 한글로 번역된 것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한번 꼭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